제 거를 먹어보셨네요. 확실히 제가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안 왔어요. 저도 저게 걱정됩니다. 그래요? 네. 한번 먹어보죠, 한번 먹어보죠. 요거는 그대로 해서 6분을. 안 터지게 조심하세요. 네. 물을 그냥 한 번에 끓일게요. 이것도 같이. 아, 예. 네, 제가 구워드려야죠. 네. 얘는 모양도 좀 다르고 일반적인 겉면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그 쫄면 그 나오는 거 같지. 약간 그러네요. 근데 4분간 끓여요, 4분간. 일반 겉면 사면은 7분에서 9분 막 이렇게 삶고 그러거든요. 예. 3분, 4분이면은 뭐 시간도 더 맞아요. 절약하고요. 이 그리고 면을 풀어서 넣으라 그랬어요. 아, 그렇죠. 예. 안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예. 엉키고 막 떡지고 막 이러니까. 그 광희 씨 파스타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국수를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알잖아요. 알고 있죠. 네. 그 파스타가 말이 잠깐 많았었어요. 왜요? 파스타는 당연히 뭐 유럽 이탈리아잖아요. 예, 느낌이 나죠. 근데 어느 순간 중국 사람들이 파스타의 원형이 우리 중국의 국수다 라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마코폴로가 그 중국에서 가져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추측인 거죠. 추측이라기보다도 이제 14세기 르네상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르네상스가 웬 말이야. 아니 왜냐면은 14세기 때까지만 해도 네덜란드 식당만이 르네상스. 참 좋아 르네상스 지금. 선배님 우후 우후 해물 냄새가 팍 나죠? 냄새가 좋아요. 네. 아니 그 해물 국물 낼 때 조개 껍데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면서요. 근데 껍질 채로 들어가 있어서 냄새가 더 나는 느낌도 있고 냄새도 나기도 나고 해산물 파스타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비주얼하고 비슷한가요? 좀 이렇게 조개하고 이런 거 새우들이 올라오면은 더 예쁘겠죠? 아 먹을게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 맵다는군요. 네. 토마토 소스인데 매콤한 맛이 나고 그리고 해산물 맛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아니 해산물의 맛이 많이 나네요. 아니 솔직히 레토르트라고 계속 무시했었는데 해산물, 그러니까 조개, 새우 향이 올라오면서 토마토랑 잘 섞이고 맞아요, 맞아요. 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맞아요, 면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묽지도 않고 그래요. 먹기 딱 좋은 스타일. 그런 것 같아요.